밤새 안녕. 야, 이리 얼어가지고 짜노. 자연인 차로 즐겨 마시는 금전한데요. 아, 이뻐. 야, 따는 소리가 똑똑한 게 딸기밭에 딸기 따는 것 같아. 이 꽃잎이 반쯤 피어났을 때 꽃을 채취해서 꽃차로 만들고 있어요. 근데 이건 무슨 소리예요? 아, 요 영인스님 법경인데요. 아침에 일할 때는 요 불경 소리 들으면 꽃하고 참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어울려져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요. 저는 이상하게 이 불경이 참 이게 잘 뜻도 모르면서도 불경 여는 소리가 너무 좋아해. 원래 불교신 거예요? 아,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. 근데 다른 분들이 보면 어떠는지 모르,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내 편한 대로, 여기는 내 자유니까 어떤 종교를 떠나가지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야. 그렇죠.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할까? 자연이는 수시로 묻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. 혹시 공기로 통해가지고 농약 같은 것도 날아오잖아요. 그래서 항상 이걸 식초로 헹궈요. 손이 많이 가고 또 시간이 오래 걸려도 차 한 잔이라도 정성껏 마시기 위해서, 그래서 산에 사는 겁니다. 작은 거 하나하나에 신경 쓰면은 그 삶이 더 귀하게 느껴질 테니까요. 아우, 안녕히 주셨어요? 아이고, 잘 잤어요. 네, 아, 잘 잤습니다. 예. 공기 좋아서 잠은 잘 왔을 예. 거예요. 아, 오늘은 날씨가 그나마 조금 네. 풀린 것 같은데요. 어제보다는 확실히 덜 춥네. 저 앞에 구름 보세요. 저 위에다가 이 꽃 하나씩 딱 얹어 놓으면은 완전 그림이죠. 이야. 아유. 자, 됐다. 예쁘다. 자, 이제 하루 정도 말려주면 되는데요. 아, 그러니까 먹은 꽃차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였군요. 네, 예, 예.